이게 나이가 드니까 소리를 내게 돼 있네. 오늘은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시청자 컴퓨터 조립을 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 컴퓨터 조립을 제가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그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제 선의를 통수를 쳐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동안 멤버십으로도 아직까지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멤버십으로도 진행을 안 하는데 시청자 컴퓨터 조립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냐. 제가 그 세팅 업체를 얼리 액세스 다 오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팅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방송이 아니고 이제 그냥 마이크 세팅만 잡으시는 거고, 아 그거 말고 컴퓨터를 살 건데 업체를 못 믿겠대. 아 눈쟁이님한테 맡기고 싶대요. 저한테 그 택배로 막 받고 이게 너무 싫으시대요. 지역이 서울권이 아니신데 컴퓨터가 망가질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최고 하이엔드 제품을 맞추는데 견적 검토도 맞고 조립도 제가 하고 배송도 해달라고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눈쟁이님한테 컴퓨터 조립을 받으려면 돈 주고 맡기면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올릴 겁니다. 제가 이제 정식 오픈하고 나서 방문 세팅 비용을 더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커스텀 순행 공인비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조립이랑 그냥 오버클럭도 저 엄청나게 빡세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도 맡기고 싶으시면 맡기시면 됩니다.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품은 이제 오버시스템에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부품에서라도 문제 생기면 오버시스템에서 그래도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AS는 어떡하지? 부품으로 구매하신 거라서 이 AS도 오버시스템에서 당연히.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오버시스템에 이제 대략 한 570만원 정도의 컴퓨터 부품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냥 거의 최고예요. 일단 부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포장 잘 돼있네요. 순행쿨러 1700 브라켓도 가지고 왔고요. 크라켄 X73 CPU 12900 KF KF나 K나 뭐 상관없습니다. 윈도우랑 같이. 그리고 메인보드. 아무튼 그래서 왜 했는지를 물어봐야지.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부품 부속을 막 추가로 더 얹어주고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당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본인 돈으로 전부 다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서비스 비용을 따로 지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님입니다. 손님 거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원래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난 좋잖아요. 난 좋아요. 방송 세팅 풀로 해주는 거에 비해서 시간 대비 돈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저야 좋습니다. 일단은 CPU 먼저 조립을 하죠. 렌 DDR5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서 세팅 업체에 관한 얘기를 조금씩 해야겠죠? 나중에 세팅 업체 하는 거 관한 거는 정식으로 오픈하고 직원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제 정식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저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맡기세요. 아니 내가 방문 세팅을 나가 있는데 막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세팅해준 분들이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짜 한 5분만 들어가서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AS적인 부분도 제가 방문을 가 있을 때는 해결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직원분이 생기면 내가 이제 방문을 나가 있어도 AS를 해주실 수 있잖아. 아니면 상담을 해주시거나.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하실 분? 하실 분 미리 모집해야겠다. 하실 분? 메일로 이력서 넣으세요. 아 근데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제가 대충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방송 세팅 관련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패기만 있다, 비싼 사람 안 받아요. 저는 열정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경력 있으신 분, 다른 뭐 방송업체에서 직원을 했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영을 했었다든지 하신 분 상담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건 근데 기본 소양이라서 일하는데 짜증내지 않고 약간 기본이라서 업무 시간에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능력만 있으면 넣으세요. 메일로 이력서 넣으세요. 조립이 됐고 스냅쿨러 먼저 장착합시다. 곰썰물 굉장히 비싼 곰썰물. CPU, 메모리, SSD, 스냅쿨러까지는 조립이 됐고요. 아 그러니까 메모리 뭔지 설명을 안 했네. 티포스 델타 16기가짜리 2개, 6400에 CL 40짜리 XMP 오버가 값이 들어가 있는 친구. 파워는 끝판왕으로 맞췄습니다. 지소닉 TX1000입니다 소음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라든지 그냥 뭐 끝판왕입니다. 케이스 맞는 케이스입니다. DLX21.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케이스 중에서 그냥 DRM21과 DLX21로 끝납니다.
희한하긴 해. DLM이 일이 제가 처음 제품 출시하기 전부터 보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피스 좋다. 진짜 모난 데가 이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이거 빼곤 다 괜찮다. 근데 그 모난 데가 개선이 개선에 개선이 되면서 싹 다 고쳐졌고, 지금 솔직히 단점이라고는 해봤자 펜 퀄리티가 낮다는 거? 근데 애초에 가격대가 거의 초저가에 가까울 정도의 저가형이기 때문에 펜 퀄리티를 더 이상 기대하는 거는 이제 양심이 없는 거죠. 펜을 바꾸면 됩니다, 그냥.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단점이 이제 없다고 봐야죠. 저는 이 케이스 이제 단점은 뭐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환성 부분에서 거의 문제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거든요. 뭐 360 라디도 들어가고 뭐 다 하는데도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훨씬 더 낫죠. 조립하거나 배송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 좋아합니다. 이 케이스가 만일에 소음이 거슬린다. 근데 지금 펜컨도 이제 달려있잖아. 펜 속도 조절되지? 원래는 안 됐었는데? 뭐 진짜 저는 세미 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상급 PC 맞출 때도 그냥 이 케이스 추천해요. MATX 필요하면 그냥 DLM으로 가라고요. DLM도 순행이 들어갑니다. 240 순행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3080Ti 슈프림입니다. 글카는 슈프림만한 게 없습니다. 싼데 성능은 최상급이야. 클럭도 잘 나오고. 이걸 제가 차에 싣고 갈 거기 때문에 뭐 배송하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조립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립은 끝났습니다. 요거 호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한번 꼬아가지고 안으로 했는데 안 걸리겠지? 사용하면서 문제 생기지는 딱히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이거 벨크로로 한번 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한번 시킬 거거든요. 즉 사용하면서 문제 안 생기게 아래로 살짝 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선정리를 해야겠죠? 선정리는 굳이 볼 필요 없잖아.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립이 끝났습니다. 전면은 기본만 했습니다. 아닌가? 이 정도 깔끔한 건가? 그냥 제 원래 하던 대로 후면 보시면 이 정도 딱 했고요. 지금 뭔가 복잡하게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각자 다 뺄 수 있게 놨습니다. 예를 들어 수냉쿨러만 빼고 싶다 그러면 수냉쿨러 라인만 이렇게 뺄 수 있게 케이블 타이를 다 안 묶어, 이렇게 안 묶어 놨어요, 통짜로. 근데 얘는 지금 수냉쿨러 얘가 앞으로 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길이가 짧거든요. 전면으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전면 하는 것보다 후면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CPU 케이블 같은 경우는 딱 고정을 다 시켜놔가지고 안 빠져나오게 해놨고, 여기도 이제 길이 남는 애들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면 패널 있는 애들 전부 다 통짜로 묶은 겁니다. 이 SATA 케이블 같은 경우도 안 남 딱 두 개짜리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그래서 선이 후면이나 전면에서 봤을 때 더럽다라는 느낌은 안 들게 해놨습니다. 컴퓨터 한번 켜서 LED 나오고 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부팅 됐네요. 컴퓨터 조립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윈도우 설치하고 나머지 다 처리하고 이제 갖다 드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컴퓨터 배달을 가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해가 떠 있어요. 굉장히 산뜻하죠? 저는 씻지 않아서 산뜻하지 않지만 아마 배달을 마치고 오면은 깜깜한, 진짜 완전 깜깜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한다고 말씀드렸나?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안 멀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죠, 한다고 했으니까. 가서 근데 세팅을 조금은 해드리긴 해야 돼서 마이크 세팅이랑 간단하게 그거는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잘 싣고 왔습니다. 밑에 들고 세팅해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맞겠지? 아닌 거 아니겠지? 맞는데?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뺀질뺀질해도 상관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뺀질뺀질 해가지고 눈치기님 그런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뺀질뺀질하지만 고객님들에겐 싹싹한 그런 사람이면 괜찮아요.